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예,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저는 이제 목회자님 잘 다녀왔습니다. 주님께서 조금 일찍 내려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계속 주셔서 제가 조금 일찍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단순한 원리잖아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면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 되셔야 돼요. 입술로만 예수님이 주인입니다가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이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부르신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확실히 보내셨다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대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게 당연하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데 죄 아래 팔려가지고 죄 짓는데 이용당하고 살았잖아요. 거짓말하면 거짓말하는데, 여러분 사기치면 사기치는데,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시기 질투하고, 여러분 이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그냥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죄는요, 여러분 들어오면 자기 통제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걸 분명히 깨달아요. 내 안에 내가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그것은요, 여러분 내가 죄에게 많이 이용당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내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음란하고 악한 정욕을 하고, 여러분 모든 가증하고 더러운 것,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히 숨기지 못하는 죄인인 것을 알아, 감출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아, 진실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게 회개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 회개하면 악한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회개하면 저주받은 원수가 떠나가는 거예요. 회개하면 질병에서 치료받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그냥 임하지 않아요. 천국은 그냥 임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는 방법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회개하지도 않은데 무슨 천국이 임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근심 걱정하고 남편 미워하고 아내 미워하고, 여러분 욕심 부리고 이기적으로 정욕적으로 세속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자기가 천국 갈 줄로 아는 거예요. 대단한 착각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한다고요? 여러분 이미 잘 아시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지나온 우리 말씀 속에 배웠잖아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누가? 회개하는 자가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회개만 이루어지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예수님이 절대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자손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다윗의 왕위가 영원토록 계속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주님께서 네가 못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그들이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 역사가 재현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은 이제는요 육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 성령님께서 제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저의 주인 되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영 성령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이 왕이 되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그 인생을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점령하시고 지배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그 못된 짓 하던 것들을 다 쫓아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고 여러분 선을 행하며 신령한 사람으로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우리를 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예?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예수님이 그때부터 책임지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 오늘 제가 새벽에 여러분 무릎을 꿇는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저에게 말씀을 하시고 오늘 새벽에 주님께서 저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말씀이 뭔가 하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었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감추어진 것들이 다 드러나고 숨겨진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죄를 감춥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마음의 뜻과 내 생각을 그냥 알고 계시는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여러분 가증하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진짜 진실하게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책임져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선한을 행하기 때문에 그거 아니요.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긍휼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침에 온 사람과 저녁에 여러분 파장 한 시간 전에 온 사람 똑같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한 여러분 여기 보면 약속한 대로 한 대단위원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온 사람들은 막 불평이 많아요. 입이 한 발 나왔어요. 우리는 하루 종일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고생하면서 더위를 견디고 수고하며 애쓰고 일했는데 왜 우리한테 더 많이 안 주고. 근데요 여러분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네가 나와 한 대란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니 약속하신 대로 주시는 거 약속하신 대로. 저는요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이 먼저 뽑혀가요? 일 못하는 사람이 먼저 뽑혀가요? 일 잘하는 사람이죠. 저녁 파장 한 시간 전까지는요 한 시간 남았는데 뽑혀가지 못한 사람은 일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이요. 못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근데 그 주인은요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안에서 와서 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주인이 얼마나 긍휼과 사랑이 충만한지 나중 온 자로부터 먼저 온 자까지 먼저 주라는 거예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침에 일찍 부름받은 사람은
기술도 있고 재능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가정이 뭐 굶을 일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5시 파장때까지 일을 못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요, 여러분 일을 아주 잘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집에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양식을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주인이 나중 온 자로부터 먼저 온 자까지 양식을 주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지막에 이 나중 온 사람으로 친다면 여러분 그 나중에 왔는 사람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나를 일꾼으로, 아무도 나를 일꾼으로 안 써주는데 나를 일꾼으로 써주고, 그리고 이렇게 귀한, 예? 그거는 삭시 아니라 은혜예요, 사실. 그잖아요. 오전 9시에 와서 일한 사람은 삭시고, 여러분, 오후 5시에, 6시에 파장인데 5시에 온 사람은요, 그게 여러분, 삭시 아니라 은혜인 거죠, 은혜. 그 은혜를 받고 여러분 그 사람 눈에 눈물이 툭툭 떨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집에서는 기다리는 아내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예? 오늘도 일 못하고 가면 어떻게 할까? 예?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었겠나? 제가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근데 나중 온 자로부터 먼저 온 자까지 여러분 품삯을 주라는 거예요. 이 품삯을 다 받아든 이 사람은 이게 삭시 아니라 은혜예요. 삭시 아니라 은혜예요. 그 여러분 대나리를 받고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에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네가 나중된 자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나중된 자요.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재능도 없고, 여러분, 별 쓸모도 없는 사람이에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저를 사용해 주시니 얼마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이게 깨달아지는데, 제가 막 눈물을 흘리며 은혜 받은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제가 나중된 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나중된 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 은혜를 받은 자예요. 여러분 삭시 아니라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게 아니죠. 주님의 것이죠. 주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 일부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의인일 때가 아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사랑으로 신령하게 살아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게 아니요. 그들은 여전히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고 죄 가운데 빠져 있었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들을 불러주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났어요? 아니요. 우리는 허물 많고 죄 많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 만삭 떼어나지 못한 자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5시에 온 사람들.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해 있잖아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잖아요. 여러분, 바로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충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겼기 때문이 아니라 100%, 10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삭시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긍휼이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을 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의 말씀에 보면은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일을 많이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도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지도 않았어요. 경건하게 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에게 의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시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회개만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말갛게 씻으시고 우리의 죄를 등 뒤로 던지시고 우리의 죄를 여러분 동의서에 써놓은 것처럼 멀리 우리의 죄가를 옮기셔버리고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아요.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하면 더 이상 우리를 여러분 죄인 취급하지 않냐고, 예수의 피로 씻어진 주님의 의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우리를 삼아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삭시 아니라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은혜에 감격하고 참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욕심을,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여러분 그 아들들을 데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와서 전하며 어? 치맛바람이죠. 여러분 예? 주의 나라에서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요,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된 것은 이 주님의, 여러분, 주님의 잔을 마실 수 있다고 한 이 고백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알지 못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 거죠.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입이 되었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여 하느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뭘 섬깁니까? 우리의 죄를, 그 보배로운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여러분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우리를 위한 여러분 죄를 속해 주시는 대속물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우리를 위한 대속물, 그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의 공로,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에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크고 그 놀라우신 은혜, 여러분 은혜로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죠. 큰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참으로 더욱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는요, 거룩한 신앙 양심을 가져야 되죠. 신앙 양심을 가져야 돼요. 그 다섯 시에 와가지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은요, 그게 삭시 아니라 그게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가장 큰 은혜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에요, 진짜 주님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거룩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더 온전히 의지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깨달을 게 뭔가 하면은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기회예요. 기회. 오늘이 기회예요. 지금이 기회예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도 예수님의 발자국을 여러분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갈망하고 열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절히 주님을 열망하는 거예요. 주님을 간절히 바라기를 원하세요. 그 눈먼 사람이 눈뜨기를 원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저의 남은 생애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저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저의 남은 생애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저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변화되면서 진짜 많이 했던 기도 제목입니다. 예? 주님 앞에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의 남은 생애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 그 보배로운 핏값으로 저를 값주고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제 안에 오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시. 그러니까 제가 끊지 못했던 죄가 끊어지고 여러분 저를 얽매고 있었던 그 결박이 풀어지고 그 저주받은 원수가 떠나가고 그 중독이 풀어지는 겁니다. 중독, 중독의 영이 풀어지는 겁니다. 저는 얼마 전에 어떤 분 얘기 들었습니다. 자꾸 술을 먹는데요. 자녀가. 그래 거기에 딱 결박당해 있는 거예요. 결박당해. 제가 막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막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 결박을 풀어주시옵소서. 진짜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주님 저도 예수님 저도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저도 귀를 열어주시고 예수님 저도 입을 열어 주님의 성령의 목소리를 대변하게 하시고 성령님 저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를 성령의 권능의 도구로 성령님의 능력의 통로로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저는 깡통 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IQ도 100밖에 안 되고 머리도 나쁘고 우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가 그 기도하는 애절한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예수님 제 중심에 오셔서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서 저를 빚으시고 다듬으시고 만드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써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느 순간이 되니까 주님이 저를요. 여러분 부르시더라고요. 저를요. 여러분 예?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님의 길을 여러분 걷게 되었잖아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주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족하지만 주님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주님 저를 아시는데 저같이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가 말도 못하고 수줍음타고 예?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주님 어찌 저를 부르셨습니까? 주님 저를 어떻게 쓰시려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막 눈물 흘리며 막 기도했어요. 주님은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쓰시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중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큰 맹기도 일으키고 막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데 정작 자기 병은 안 낫는 거예요. 자기 병에 안 낫는 게 자기는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 네가 약할 때에 강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온전히 아뢰면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강함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여러분 그 목회 세미나 가서 말씀 전하는 게 목사님들의 막 얼마나 여러분 말씀 전하는 게 스트레스입니까? 막 말씀 준비하는데 막 말씀 준비하는데 힘든다는 거예요. 말씀 본문 얻으려고 하면 막 아주 막 예? 예? 신경이 예민해져가지고 막 그렇게 말씀 준비하는 게 힘든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저는 진짜 깡통 같은 사람이요. 아무것도 아는 사람이요. 저는 머리도 나쁜 사람이요. 근데 저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제가 강단에 서기만 하면 주님이 저를 통해 성령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그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제가 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지식 제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제가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요 여러분 저에게 성령이 역사하셔 한 주에도 스물 몇 번씩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 성령으로 저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우리가 완전해서 쓰시는 게 아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주님 온전히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 그걸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에? 그것을 주님이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약할수록 더 강해지는 것은 나의 강함이 아니라 약할수록 주님을 더 온전히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지혜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총명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에 성령이 여러분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도록 인격적이에요. 네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응답하셔야 돼요. 주님,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 되시고 이제 저의 남은 생애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에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바꿀 수 있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면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의 못된 습관을 끊게 하시고 잘못된 버릇을 끊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수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수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감추어진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출 수 없는 숨길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아. 현실하게 여러분 우리가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가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시는 거예요. 등 뒤로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바다 깊은 곳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죄인 취급하지 않냐고 예수의 피로 씻어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에 인격적으로 이 성령님을 더 잘 모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